오지 마라 해도 즐거워서 또 온다는 오지의 대명사 정선으로 갑니다. 산 두엇 넘는 건 예사. 흙길을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오지의 집 한 채.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이기도 하다죠. 알고 보면 100년 이상 대대손손 거주해온 집, 윤성용 씨의 처가랍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 저희 와이프.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이시고 저희. 대가족이 사시네요. 아, 네. 저 사위가 농촌에 이런 걸 좀 잘 하고 싶어 해가지고 여와 있겠다 해서 그래 같이 있는 거래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계신 집인가요? 우리는 뭐 2대, 3대. 시방 손주까지 5대 있는 거죠. 저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여기서 태어났고. 정든 사연 많은 집이다 보니 낡아 빠진 옛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 없다네요. 옷챙이물기라 옷챙이하고 있잖아요. 옷챙 주머니 막 이렇게 떼가지고 옷을 깔아줘 여기다 끼에 넣고는 옷챙이 국수 이거 가지고 꼭 눌리면은요 여기서 국수가 자자 한 게 쭉 나와요. 이렇게 저건 함지인데. 눈길 닿는 곳마다 추억이 어른어른. 1년 전부터는 도시에서 귀농한 사위 성룡 씨까지 가세. 슬기로운 오지 생활 중인데요. 워낙 오지라 사람 이웃 없는 대신 동물 이웃 만들었죠. 남은 배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뭐예요? 밥통. 토끼 밥통. 배관을 잘라 만들었다는 토끼 전용 밥통. 없는 솜씨 발휘해가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벌써 이렇게 데리고 온 지 한 두 달 됐는데 이렇게 컸네요. 이놈의 이기는. 잘 키운 닭이 열 마리 강아지보다 낫다는 게 성룡 씨의 지론. 올라. 사위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한데 이 집 안주인 네. 눈에도 그럴까요? 어메. 뭐를 안 싫어? 어머님도 당 무서워하세요? 나 싫어 안 해. 안고 찍어. 아 어머니 무서워하시네. 오지에 산다고 무서움이 없을까요? 그 사이 연장까지 챙겨 들고 뒤뜰러 왔습니다. 감자 묻어난 거요. 감자를 묻어놔요? 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얼지 않고요. 그랬다가 봄에 심을 때 가가지고 꺼내갖고 심는 거요. 모든 부족한 산촌에서는 한 알의 감자도 귀한 양식. 걷어내면 되겠네. 얼진 않았어요. 얼진 않았어요.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땅속이 냉장고, 온장고 역할을 한답니다. 긴 겨울 보내고 나온 감자도 실하네요. 이거면 됐죠? 아, 그만. 저를 갖고 나가 쏟아 부어요. 쏟아 갖고 이 저 싹을 좀 따야 돼. 아이고. 싹도 많이 났네. 싹이 많이 났네. 씨감자로 쓸 건 추려내고 나머지는 숯불에 은근하게 구워 새참으로 먹을 참. 꼭 맛보여줄 사람이 있다는데요. 누가 이렇게 감자 주는 거예요? 저 뭘 지금 고달라고? 내리 사랑으로 훈훈하게 익어갑니다. 아 이게 뿌리 끊다세요. 아이고 민걸 뿌려 그 뭐 재물이라니. 네, 다 됐습니다. 이제 거기가 불다 먹으면 돼.
아까 이거 하고 싶어. 엄마, 이거 까서 먹어볼까 그러면? 아. 여기서 까. 그러면 이제. 귀농 1년 만에 식성은 시골 사람 다 된 아빠와 아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어미 호흡 물어봐봐. 호흡. 네. 아빠 한 번 먹어봐. 아빠도 한 번 먹어봐. 안 뜨거워. 한 번 맛보면 아무래도 자꾸만 손이 갈 수밖에요.